진짜 종이 차트 때는 뭘 끼워 넣거나 빼거나 뭐 찢어버리거나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전자차트 시절에는 크게 없어요. 모든 게 기록이 다 나와. 의사 본인이어도 환자분이 진료를 보러 오지 않으면 못 봐, 이제는. 심지어는 제가 오늘 가정의학과 진료를 봤어요, 만약에. 내 내가 차트를 못 봐.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흔히 쓰는 기호 중에 하나가 이제 말해도 됩니까? 이거 비밀인데, 업계 비밀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와, 저 의사는 진짜 차트 잘 쓴다. 이런 있죠, 거. 있죠, 있죠. 옛날에 종이 차트 쓸 때는 더 했어. 진짜 이 XX는 차트 그지같이 쓴다 이런 사람도 있죠. 되게 누가 봐도 이게 뭐야라고 하는 거는 못쓴걸것 같은데 잘쓴 차트는 잘쓴 뭐예요? 차트는 되게 글씨 잘 쓰는 분들이 차트에 욕심이 좀 있어. 아니, 그 한석봉 같은 느낌이야. 절대 아무리 급해도 절대 글자를 흘려 쓰지 않아. 만년필을 딱 꺼내가지고 이제 아주 정자로 이제 딱 쓰시는 거지. 글씨를 깨끗하게. 너무 흘리지 않고, 왜 보통 의사들 차트는 아무도 못 알아본다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맞아. 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예쁜 글씨로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에도 성격도 좋고 수술도 잘하고 환자들한테도 잘해. 그러면 정말 존경받는 분인데 차트만 예쁘게, 글씨만 예쁘게 쓰고 그러면 이제 욕먹죠. 요즘에 없어졌는데 그 종이 차트를 쓸 때는 종이 차트를 들고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 아, 그렇죠. 뭐 여기다가 박스로 쓸 수가 쓰든지 이렇게 없잖아. 하든지. 그러니까 뭘? 스테인리스 철판. 어, 스테인리스? 우리 처음엔 다 스테인리스예요. 최근 그거 플라스틱 무거우니까 아니고? 중간에 플라스틱으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는 이게 철판이었어. 그게 1세대. 그 90년대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 차트 들고 이렇게 머리 때리고 이런 장면 나오거든요. 그 소리가 금속에 맞는 소리가 납니다. 금속에 맞는 소리. 금속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때리다가 반복되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때려. 모서리. 이게 사실은 이렇게 집게에 집게, 종이가 물려 있는 거거든. 수십 장이. 이게 빠져서 촥 날아가 버리면 주워야 되는 거야? 순서 맞추려면 그럼. 순서 맞추려면 대박인 거야. 그러면은 환자가 오래 올수록 종이는 점점 두꺼워질 거잖아. 두 권, 세 권이 되면 가장 최근 것만 펼쳐볼 수 있게 링바인드로 묶고 나머지 것들은 누런봉투. 누런봉투에 들어가는 그냥 넣지 않고 풀리면 안 되니까 그 송곳으로 구멍을 송곳으로 구멍 뚫어가지고 끈으로 묶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꺼문줄. 그 삼공 바인더 같은 기계도 그렇지. 없었을 때니까 그 전에 진짜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너무 두꺼워서 안 뚫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라이터 불로 치죠. 에? 어, 뭐를? 송곳을. 송곳을요? 송곳이 뜨거워지면 잘 뚫리고. 망치로 어머, 때리고. 진짜요? 그거를 누가 하는 거야? 전공의가. 인턴이. 그럼. 그래가지고 한 병원 한 20년쯤 다니시면 차트가 이만큼 돼. 그러면 이제 당시에는 종이 차트였던 시절에는 문제는 A과 교수님이 진료 중에는 B과 교수님이 차트를 볼 수가 없지. 한 차트가 권밖에 한 없으니까. 개니까. 한 개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옮겨주는 분이 계셨어. 아, 이 차트를요? 왜냐면 A 교수님 보고 나서 B과 진료를 보려면 차트가 넘어와야 되잖아. 이게 우리가 차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합시다. 옛날 차트 얘기가 더 재밌는 거 같은데. 옛날 차트 얘기를 하죠. 옛날, 옛날 차트. 그럼 옛날 종이 차트 시절에는 차트 바꿔치기 막 이런 것도 가능했어요? 조작. 조작. 훨씬 쉬웠지. 한편으로는 이 전자차트가 되고 나서 퇴근이 더 늦어진 것도 있거든. 왜? 그게 더 빠르지 않아요? 환자가 입원을 하시면 환자분에 대한 입원 차트를 작성을 해야 퇴근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이게 입원하시기 전에 미리 써놔. 어떡해? 그게 가능해. 내가 어느 환자분이 오실지 대충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 다니시면서 기록 남겨 있잖아. 그러면 그걸 보고서 향 병력을 쓰는 거야. 이비인후과라고 해봐. 그러면 이분이 왜 입원하시겠어? 코 수술하려고. 코 막힘. 아유, 뭐 어제부터 막겠어? 적어도 몇 개월은 막혔겠지. 속이면서. 이게 지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록을 보고 참고해서 어차피 저 내용으로 쓸 건데 미리 쓰는 뭔지 알죠, 겁니다. 뭔지 알죠. 네, 저건 진짜로 그냥 억지로 지어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다 마이너스로 해놔. 없다라는 게 마이너스잖아. 있으면 플러스고. 아, 있으면 그으면 다 마이너스로 해놓고 열이 난다 그러면 열 부분에 플러스로 바꾸고 십자가 딱 되면은 증상이 있는 게 되잖아. 그리고 치료 플랜. 치료 플랜에 대해서 미리 다 써놓을 수가 있지. 차트에 내가 환자에게 요런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설명했다라는 것도 기록을 하거든. 이런 거 내일 수술 있다는 거 교육했고 이런 거 안내했고 이걸 다쓴 다음에 사인까지 딱 해놔. 그럼 빨리 끝나죠. 그러면 이게 일례 노하우였는데 요즘에는 환자분이 오기 전까지 차트가 열리질 않아.
미리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 기록되는 시간이 로그가 다 남아. 지운 것도 남아요? 당연히 남지. 그게 기본이야. 아. 이젠 수정을 못해. 의사가 수정할 수가 없어. 조작은 할 수 있는데 다 증거가 남아. 뭘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나중에 다 알 수 있어. 언제 누가 허락해서 조작을 했는지가 나와. 그 자체로 완벽한 증거 근거가 되네요. 그렇지. 되네요. 거꾸로 건들면 더 의심스러워. 더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는 퇴근이 더 늦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즘엔 또 음성 기반의 채팅 기술들이 요즘에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어. 아 진짜요? 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그대로 그렇죠.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해가지고 많이 네! 아 그 생각보다 많이 정확도 올라갔더라고요. 요즘에 그걸 한번 집에서 만들어 봤거든? 딸내미랑 같이 환자 의사 놀이를 하는 거야.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아 목이 아파서 왔어요. 며칠 해야 되셨어요? 이걸 녹음을 해가지고 텍스트로 바꾼 다음에 오픈 AI에서 서비스하는 API를 가져다가 맥락을 이해하는지 봤더니 꽤 잘해. 그래서 의무 기록을 초안을 만들어주는데 큰 문제가 없어. 이미 그거 꽤 도입한 병원들도 있고 일부지만 종이 차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전자차트를 지나서 이제 또 음성 기반의 차트까지. 근데 옛날보다 편리해진 것도 있죠. 옛날에는 일일이 다 손으로 써야만 했다면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중간에 이제 복사기가 생겼죠. 아 복사기? 일부 차트 같은 거는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끼워놓고 추가만 몇 개 하면 되는 뭐 이런 형태도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가 또 보편화가 되면서 이제 일부는 꽂아 차트를 차트 종이를 프린터에 넣고 출력을 해. 그럼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쫙 적혀요. 아, 필요한 잠깐 부분만. 있었죠. 잠깐. 그러면 그 나머지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돼 있는 채로 출력이 되는 거. 아, 그럼 내가 플러스. 거기에 되니까. 플러스만 체크만. 이거 그치 안 써도 되니까. 이런 이제 일종의 꼼수, 과도기적인 시기를 거치고 한동안 의료기관에서 인정을 안 했어. 의무 기록이 아니라고. 아, 진짜? 직접 의사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죠. 네네 그랬던 적도 있고 사실은 지금도 카피 앤 페이스트 하죠. 일부 이제 전자차트에서는 쓰잖아요. 네네 카피 앤 페이스트를 막을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게 의사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무 기록에는 온갖 검사 기록, 영상 이미지 기록 이런 것들이 다 첨부되잖아요. 그게 이제 옛날에 종이 시절에는 그러게 환장했었는데 아, 옛날에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 내시경 장비 쓰잖아요. 그러면 내시경 장비에 촬영한 것을 옆에 바로 뽑을 수 있는 인화기가 인화기가 붙어 있어. 폴라로이드 사진 폴라로이드 같은 형태로 출력해 가지고 붙여. CT나 MRI 같은 거는 붙일 수는 없잖아. 그거는 따로 사진 봉투에 따로 보관해. 그래서 차트와 사진 봉투가 두 개가 따로 존재해. 이거를 다시 정형화한다고 이거를 스캔을 해가지고 그러니 데이터의 퀄리티가 나쁘고 근데 이렇게 했던 게 불과 10년 전이거든. 좀 큰 병원들은 그래도 한 20년 전 정도? 정도. 옛날에는 의무기록실에 가면 종이가 어마어마하게 도서관처럼 많은 양의 도서관이었죠. 종이가 있었는데 그 종이들이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네. 그걸 다 쉽게 말하면 다 사진 찍어가지고 파일로 바꿔놓은 거죠,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환자가 이제 외래 도착했다고 하잖아. 그러면 그 의무기록실로 전화가 와. 그러면 진짜 인디아 존스에 나오는 도서관처럼 생겼어. 그럼 거기에서 의무기록사들이 책인을 들고서 찾아가지고 뽑아갖고 그거를 외래에다 올려줘야 그 환자 진료가 가능한 거야. 세상에. 진료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찍으러 간다. 그럼 그 차트랑 환자가 같이 가는 거고 피검사하러 간다 그러면 역시 그 차트랑 같이 가는 거고. 지금이랑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대네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아 그래도 오늘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슬립 처방전 그건 다음에 하죠. 그 얘기까지 들어가면 오늘 진짜 날셉니다. 다음번에 깡신을 다시 모시고 병원에 라떼 토크 한 번 더 할까요? 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